안녕하세요. 등천이동 주민자치회장 유재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화곡사동 주민자치회장 유명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주민자치회를 발족하면서 회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말을 위해 하실 일이 많으니 아무쪼록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2년 먼저 출범한 선배 동인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시범동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범 시에는 의욕이 높고 마을을 위해 10가지 사업을 주민총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 2002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산 속에 다중이 모이는 사업은 힘들었고 우선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나씩 실행하다 보니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성하고 마을의 정보를 정리하는 일을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온라인으로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 주민자치회에 생성되는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저장하고 전달하였고 여기에 좀 더 발전하여 웹사이트를 제작, 등천의 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주민자치를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소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회장님 앞에 보이는 게 홈페이지 주소이지요? 네, 분과의 의원들과 사무국에서 수고하셨지요. 하지만 앞으로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를 위해 올해 사업으로 등천이동 다큐멘터리라는 이름을 붙여 웹사이트를 활성화하기 위한 기자단을 양성하고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여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등천이동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홈페이지 주소가 등천이동 사람이란 뜻인가요? 네, 이름에서 보듯이 주민자치회는 항상 주민에게 시선이 닿아 있습니다. 주민들이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마을 곳곳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마을의 변화나 필요한 것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와, 주민들이 많은 의견을 적어주었네요. 이렇게 살고 있는 동에 관심이 많군요. 다양한 의견 중에 사업에 반영된 것이 있나요? 네, 주민들이 체육대회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지역의 자원을 이용하여 봉제산과 함께 힐링 걷기 대회라는 사업을 기획하여 실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은 시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을 이용하여 마을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치에 하는 일이 많군요. 정말 건강해야 하겠습니다. 아직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준 의견도 되돌기면 피드백을 달아서 의견을 듣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시선이 닿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생각을 궁금해하고 의견을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데 노력하고 있군요. 네, 사업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제작한 등마루골 가이드북은 전입한 주민들이 마을의 정보를 알고 등천이동의 식구가 된 것을 자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의원들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만들었습니다. 또한 2020년 자치 사업을 소개하는 영상도 쉽고 재미있게 제작하여 주민들이 끝까지 시청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 영상에 회장님도 등장하시네요. 연기도 잘하십니다. 오늘같이 방송 출연도 하게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 하게 될 일이 기대됩니다. 네, 이제 시작이지요. 앞으로 해야 할 일, 해결해야 할 일 문제점도 많지만 이제 2년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다 보면 주민자치가 주민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등천이동은 우리 동과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지역 자원을 공유하고 있으니 주민자치 사업을 연계하게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화곡사동은 이제 시작된 만큼 이원도로 열정을 모아서 신나게 활약해 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주민자치 파이팅! 파이팅! 안녕하십니까. 화곡삼동 주민자치회장 정규항입니다. 우선 강서구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다행스럽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활동을 매개로 각동이 협력하며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어 가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마을은 지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동으로 선정되어 자치계획을 실행하며 어려움도 있었지만 다양한 노력으로 명실상부한 주민의 대표조직으로 자리매김되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의 양식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기 상황 대처 역량은 해외 유수 언론에서 극찬한 차별화된 K-방역이라는 로드맵을 만들고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고 또한 국제적으로 K-방역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소통하는 날이 도래될 것을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그에 발맞춰 화곡삼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운영과 자치계획 실행을 위한 대면 회의 및 비대면 회의를 혼합하여 실시 광범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숙의 민주주의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곡삼동은 여러 종류의 자치계획 활동 내용들이 존재하지만 코로나19 시대의 관점에서 자치활동의 보편적 내용 한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비대면 회의 개최 및 운영의 건입니다. 원활한 온라인 화상회의 진행을 위한 부품 준비 및 분과별 주 어플리케이션 활용 계획을 실시하고 더불어 비대면 커뮤니티 공간에서 수시로 쌍방향 의사소통과 참여자 대화가 활발히 이어질 수 있도록 온택트 환경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또한 신속한 소통을 위해 분과위원장에게 간단한 내부 안내를 거쳐 게스트에서 호스트로 정한 각 분과에서 분과위원장이 호스트로 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2020년 주민청에도 전년도와 같이 많은 주민들을 모시고 마을 잔치 속에서 면대면 총회로 주민청회를 추진하고자 기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 주민청회 개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주민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주민청회 개최를 위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QR코드 스캔을 통한 온라인 투표 방식과 이와 더불어 주민센터 1층에 거점투표소를 운영하고 사전투표 전단지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와 관내 직무단체 회원들에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인 봉사 참여로 홍보전단지를 배포 및 회수하여 636건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주민청에 대비 주민 참여가 약 8% 증가하였습니다. 대면 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뜨거운 관심과 민간의 협력 등 모든 분들이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화곡삼동 주민자치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다음 내용과 같이 2022년 자치계획을 실행하고 있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첫 번째,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유튜브 양성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환경을 생각하는 네키나토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세 번째로 코딩 플레이그라운드입니다. 이 밖에도 7가지의 주민자치 사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화곡삼동 주민자치회는 여러분들이 끊임없는 기대와 관심 부응하고자 주민들과 소통하며 원활하고 파업하는 민관이 협력하여 주민의 힘으로 주민자치 꽃피울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강서구 20개동 주민자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화곡 6동 주민자치회장 안준석입니다. 2021년 주민자치의 온라인 워크숍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주민자치 위원 간의 안전거리에 대해서입니다. 안전거리가 무엇이냐? 어떤 대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거리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사람마다 각각 다 다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들을 봤을 때 서로 다른 50인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 서로의 안전거리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종종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분과회의 후에 식사를 하러 가는 자리에서 어느 위원님이 급히 가시는 걸 보고 아, 위원님
식사하고 가시죠? 했더니 정색을 하시면서 왜 나한테 식사를 강요하세요? 저는 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분이 생각하는 자치위원 간의 안전거리와 제가 생각하는 안전거리가 달랐던 거예요. 식사 자리에서 가끔 반주를 한 잔씩 하게 되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좀 강하게 권유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굉장히 정색하시고 나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요. 위원들의 경조사에 대한 입장도 굉장히 차이가 났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자치위원 간에는 서로 회비도 걸어서 경조비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서로 알리고 찾아가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자기는 아직 자치위원을 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한두 명도 아니고 50명이나 되는 위원들이 경조사를 다 챙기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화곡 6동 주민자치회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위원 개인의 경조사를 알리지 않습니다. 사적으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끼리는 알리는 것이 무방하지만 공지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의 안전거리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충돌들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통해서 부탁 아닌 부탁을 드리자면 요구하기보다는 권유를 해주시고요. 또 상대가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반응을 보일 때에 그걸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사람은 나와 좀 다른 안전거리를 갖고 있구나, 나와 좀 달라서 그냥 불편하구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런 아량과 배려를 가지고 위원 간의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안전거리는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더 친밀해질 수도 있고. 근데 처음에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서로가 다른 안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그걸 좀 배려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주제는 숙의와 합의의 현실적인 적용에 대해서입니다. 숙의와 합의란 깊이 생각하여서 어떤 문제를 충분히 의논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는 이 숙의와 합의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에 적용하고자 할 때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숙의와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2017년에 있었는데 우리 숙의 민주주의 좋은 사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건 신고리 원전 공론위원회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무려 89일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게다가 저희 주민자치회는 생각보다 좀 제약이 많은데요. 특히 선거와 관련해서 모이지를 못하는 제약이 있어요. 올해도 저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60여일 동안 모임을 갖지 못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또 겹쳐서 거의 상반기에 모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선거가 끝나고 짧은 시간, 약 한 달 반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모든 의제를 결정하고 의제를 실행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져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숙의하고 논의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숙의와 합의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 개개인의 회의 역량이 좀 부족한 데에도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사람들 토론하는 거에 좀 약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회의는 무조건 짧아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 갖고 있는 분들도 좀 있고, 또 상대가 내 의견을 반대할 때 그걸 나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하면서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다 보니 회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뭐 그런 경우, 개인이 혼자 발언을 길게 하면서 시간을 다 잡아먹는 분도 있고, 회의 진행자가 좀 미숙해서 발언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회의가 산으로 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 등등해서 저희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서 회의가 재미없어지거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을 제안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 대안으로 다다익선이냐? 아니다. 과유불급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행 의제에 너무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주는 예산 다 착같이 받아서 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사업체가 아니고 우리 주민의 커뮤니티이거든요. 올해 10가지, 20가지 의제를 했어 라고 하는 어떤 실적주의로 들어가지 마시고 한 가지 의제라 하더라도 그걸 주민들과 또 우리 위원들과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면 의제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분과를 활성화하고 정기회의는 좀 간소화해야 숙의와 합의의 과정이 좀 충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관이나 채찍상으론 분과에서 무언가를 논의해도 그게 정기회의에서 결정이 나야 되거든요. 분과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숙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분과에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올라온 의제를 정기회의에서 또다시 처음부터 반복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도농교류 사업에 옥수수를 300자루 할 거냐 500자루 할 거냐 이런 걸 50명이 모여가지고 논의하게 되는 이런 좀 소모적인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상 말씀드린다면 수기의 과정은 분과에서 충분히 갔고 분과에서 결정된 사항은 정기회에서는 웬만하면 승인해지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안으로 위원 역량 강화를 좀 꾸준히 해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워크숍을 좀 하고 이때 워크숍은 저기 어디 이렇게 야유회 가는 느낌의 워크숍이 아니고 정말 좀 배우고 공부하는 워크숍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회의의 기술들, 비폭력 대화법이라든가 또 서로의 기질이나 성향을 파악하는 이런 종류의 워크숍 등을 우리가 거치면 서로를 이해하는 폭도 넓어지고 회의가 좀 테크니컬하게 진행되면서 수기가 자연스럽게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바라기는 주민자치의 활동이 우리 마을과 위원분들 모두에게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활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이 주인 되든 강서구 주민자치를 위한 무장산동 주민자치회장 김범렬입니다. 주민자치 워크숍으로 무장산동 발표 주제는 주민자치 사업 무엇이 중요했나요? 입니다. 학대동은 올해 주민세와 시민참여 예산에 대한 자치계획을 세우고 총회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일정일 것이고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기에 시범동 후 사례를 발표하는 워크숍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시범동 사례 발표에 앞서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자치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실행함에 있어서 뭐가 중요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무장산동은 2019년, 2020년 두 번의 총회 경험으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업별로 챙겨야 할 것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사업 실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회의 운영은 분과회의를 거치고 임원회의, 주민자치의 정기회의를 통한 의사결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 과정만 잘 지켜진다면 주민자치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독단적인 의견을 민주적인 논의 없이 진행한다면 자치는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정기적인 회의 진행으로 코로나19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한 사례로 뚝딱뚝딱 홍심천국이라는 과학실험과 우리 마을 버스 게시판 사업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위축되어 모이기도 힘들고 사업을 포기하는 분위기임에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SNS 회의와 소규모 논의를 하며 과학실험은 줌으로 40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집에만 있어야 했던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을 버스 게시판은 자체 사업을 마을 버스에 월별로 게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려면 마을 버스를 이용해 보세요. 두 번째는 민간 협력입니다. 사업 실행에 있어 행정과 협치가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모든 행정 사항들이 순리대로 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련 부서 검토가 필요하고 협의가 필요합니다. 구두를 통해 협의가 다 되었다고 생각한다거나 부서장들과 회장님들이 또는 정치인들의 협조로 협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행정과의 협의에서는 꼭 공문을 남겨야 합니다. 회신 일정도 꼭 넣으셔야 합니다. 사례로 구졸초 신문날 사업은 국가위원들이 장소를 모니터링해서 가능한 장소를 검토 요청했고 담당자와 현장을 몇 차례 방문하여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안내편말을 붙이기 전에 시안을 협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건강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수이고 설치물에 있어서는 주민이 증빙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설명서, 산출기초조사서, 준공개, 하자보증이행각서, 준공검사조서 등 챙길 서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꼭 행정과 논의하면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을 그리다 사업으로 어두운 터널에 사인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터널 간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 부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공원녹지과, 도로과, 경찰서입니다.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관리 주체 부서입니다. 관리 부서가 이원화되어 있다면 협의하는 데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분과에서는 터널 이름을 공모하고 시안도 모두 결정될 즈음에 안전성 문제와 관리 부서 이원화로 인해 부적합으로 검토 결과가 내려와 사업비를 이월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 계획을 세우기 전 동행정과 구호와
정책 토론을 통해 간담회를 진행하였다면 사업은 진행되어 있겠죠. 세 번째로 지역사회에는 전문가 자원들이 많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치에서도 잘할 수 있지만 전문가 단체인 마을공동체, 시민단체, 협동조합, 복지관 등의 자문을 구하고 함께 연대해야 자체만 리그가 아닌 지역 모두 의견을 담아 더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고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는 우장산동의 역사를 발굴하여 탐방로를 지정하고 우장산 구경 보러 구경 가자라는 슬로건으로 지역 역사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고 해설사를 양성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하나 사례는 미혼모에 대한 의식 개선 사업이었습니다. 전문가 기관인 미혼모 네트워크라는 시민단체와 간담회, 교육, 캠페인에 대한 일정을 공유하고 우장산역 캠페인과 당사자 토크쇼를 진행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총회를 거친 사업들은 주민들과 약속입니다. 주민세라는 예산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받아 실행하기에 자치회와 주민들이 협력하여 실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있어 2월에서 6월까지는 활동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치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위해서는 꼼꼼한 논의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자치회 활동이지만 시작하였으니 즐겁게 함께합시다. 강서구 주민자치회 화이팅! 이상으로 우장산동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화삼동 주민자치회장 조창신입니다. 모든 동이 그렇겠지만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해 활동이 많이 저조했는데요. 올해도 상황이 그리 호전될 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회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0년 활동에 이어 2021년 현재 방화삼동 주민자치회는 우리 지역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네트워킹, 아카이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화삼동 주민자치회가 우리 마을의 플랫폼으로 자리잡기까지 현재도 거듭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비전에 관한 고민에서 출발한 방화삼동의 지금 모습을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주민들이 기대하는 주민자치회의 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우선 먼저 주민들은 지역의 현황과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잘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원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셔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둘째, 주민자치회가 관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서의 민원을 잘 해결하기 위해 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셋째,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 및 공동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 조직들의 각자의 일만 추진해서는 마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지 못하기 때문이죠. 넷째,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는 민주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길 바랍니다. 좋은 의견, 미래지향적인 의견이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자치회는 단지 하나의 마을 단체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다섯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이는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발전을 이끈다는 면에서 자치회의 궁극적인 방향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앞서의 다섯 가지를 바탕으로 마을의 비전을 만들고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주민들의 기대를 담은 것이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플랫폼일 텐데요. 주민자치회가 바로 그 플랫폼 으로 기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플랫폼에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적 미래 가치를 보여주고 또 실현시키는 것이야말로 주민들이 바라는 주민자치회의 참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주민자치회 역할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 자치학교에서 많이 들으신 단어죠. 쉽게 말해 마을의 유무형의 자원들이 상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인데요. 자원과 조직이 소통하려면
하려면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자치회가 그 플랫폼이죠. 마을이 자치회라는 플랫폼에서 만나 마을의 현안을 논의하고 도출하고 해결 또는 실행의 연대를 이룩한다면 더없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마을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기대하는 마을의 모습이 더욱 가까이 갈 것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이 협력적 거버넌스의 주축으로 활동함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민간 협치를 강화하고 민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의 실행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참여 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업그레이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럼 앞서의 고민과 역할론을 반영한 방아삼동 주민자치회의 현재는 어떨까요? 방아삼동은 2021년부터 꾸준히 방아삼동형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을의 자원들과 꾸준히 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직능단체, 복지관, 마을 공동체, 그리고 마을 방송국까지. 마을 공동체와는 지난해 코로나19 키트 제작을 통한 콜라보를 시작했고요. 우리 같이 나눠요. 마을 자료집에 공동체의 활동을 수록하면서 마을의 일원임을 주민들께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실행될 별을 그린 마당 LED 시화전에 몇몇 공동체들이 참여해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직능단체와는 보다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 중에 단체인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각 단체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개화산 둘레길 걷기 운동, 우리 같이 나눠요. 송년 기부 행사입니다. 이 단체들이 연간 활동을 자료집으로 기록하는 일에도 참여해 주셨고요. 별을 그린 마당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후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학교와의 연대는 올해 사업에서 더욱 뚜렷한데요. 별을 그린 마당 공모전에 관내 학교가 다 참여해 주셨고요. 심사까지 협력해 주셨습니다. 친환경 마을 사업에 학교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 준비 중에 있고요. 무엇보다 마을 의제 발굴에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협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방송국과 함께하는 마을은 강서구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동이 유일할 텐데요. 마을 방송국을 통해 자치회의 사업을 홍보하거나 기록함은 물론 마을의 유용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언택트 시대에 걸맞는 비대면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방송국만큼 좋은 자원은 없을 것입니다. 복지관과 주민센터 등 관과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자치회는 복지관과 협약식을 맺고 돌봄 사업을 실행했고요. 주민센터는 말할 것도 없이 자치회의 가장 긴밀한 협력 기관인데요. 신생 사업 발굴에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을 실행하면서 방아삼동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을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고 마을의 비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방아삼동이 지향하는 우리 마을 비전은 무엇일까요? 최근 10년간 방아삼동의 인구 변화는 뚜렷한데요. 고령 인구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유아 및 청소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을엔 주어진 지역 자원, 자연 자원이 참 많습니다. 방아삼동의 고민은 교육도시, 첨단 산업도시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는 세대와 계층이 조화로운 마을, 자연 친화적인 마을로 누구나 살고 싶은 평화로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가 있습니다. 민주적 플랫폼으로서의 자치회는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 주도의 지역 연대를 더 강화시키고 하나의 의사결정체로서 작지만 혁신적인 지방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